그런데 이 책 오만과 편견에서 의외의 인물로부터 나르시시즘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위컴이란 남자의 캐릭터예요. 위컴은 마을에 온 군부대의 장교 중 한 명으로 겉보기에는 훌륭한 외모, 멋진 몸매, 유쾌한 말솜씨 모든 것을 갖춘 완벽남입니다. 엘리자베스와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위컴은 얼마 전 이사 온 다하시와 그녀가 알고 지내는 것이 못마땅한지 다하시가 언제 이곳으로 이사 온 거냐면서 그와의 인연을 털어놓습니다. 다하시의 아버지가 위컴에게 좋은 목사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유언을 남겼는데 다하시가 이 유언을 무시해버린 탓에 뜻하지 않게 장교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위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하시를 깎아내립니다. 자신에 대한 다하시의 뿌리 깊고 철저한 증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말이죠.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죠. 사실 이건 평범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꽤 자주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위컴과 같은 나르시시스트는 사촌이 땅을 잃어야 쾌감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다하시의 과거를 이야기하면 엘리자베스가 다하시를 경멸하게 될 것이고 다하시가 엘리자베스를 잃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하시가 그렇게까지 못된 줄 몰랐는데요. 그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주 나쁘게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가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경멸하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사악한 복수와 불의의 비인간적인 짓을 저지를 정도로 타락했으리라고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몇 분 동안 생각하더니 이어서 말했다. 정말 끔찍한 성격이에요.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심화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이런 반응을 보인 건 아무리 그 전에 다하시를 오만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위컴에게 호감이 어섭다면 절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반대로 엘리자베스가 위컴을 싫어했으면 똑같은 말이라도 그의 말이 진짜인지 의심했을 거겠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과 내가 친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인데도 믿은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밑도 끝도 없는 악성 루머, 카더라에 속는 경우도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나와 우호적인 관계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와 위컴처럼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위컴 같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할 수도 있으니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죠. 미국의 유명한 나르시시즘 전문가 리나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정서 전이에 특히나 취약한 사람이 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 쉽게 말해 공감 능력이 높은 프로 공감러들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라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서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바로 부모입니다. 아직까지 나르시시스트의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연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후천적인 양육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생각이죠. 그중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심리학자 에디 브루벨만 교수가 부모의 과한 칭찬이 아이를 나르시시즘에 빠뜨린다는 연구로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작은 일을 했는데도 과하게 칭찬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칭찬의 크기가 10이라면 과한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늘 100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 정도는 받아야 칭찬이지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컴 같은 나르시시스트가 좋아하는 칭찬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가 위컴은 내가 만난 남자 중 1등이야 라고 하는 순간 위컴은 방긋 웃을 거예요. 등수 혹은 숫자화된 정보로 내가 최상위 지점에 있고 이건 다시 누구를 밀어냈다라고 하는 식의 칭찬이 되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더 잘생긴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1등 혹은 베스트와 같은 랭킹의 개념이 들어가야만 만족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위 사람이 10 정도밖에 칭찬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무시무시한 방법이 하나 있죠. 주변 사람을 마이너스 9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위컴을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위컴이 엘리자베스에게 잘 보이려고 다아시와의 인연을 털어놓으면서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는 아들 혹은 질투쟁이로 생각하게 했죠. 이 연구로 짐작하건대 위컴은 아마도 어릴 적 과한 칭찬을 받으며 자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행히도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난 것은 아니라서 우리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이 잘 그리고 세심하게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칭찬을 적당한 양만큼 해줘야 되죠. 두 번째, 비교에 의한 칭찬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가 성적표를 보여줬을 때 네가 이런 좋은 점수를 받아서 엄마가 행복하구나 라는 건 꽤 괜찮은 칭찬입니다. 하지만 네가 옆집의 누구를 이번에 등수에서 이겼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라는 건 상당히 나쁜 칭찬에 가깝겠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부끄러움, 수치심,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역시 정확하게 제대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부모로부터 약한 녀석, 멍청한 놈, 모질이 같은 인간 이렇게 질책을 들으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양육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성격에는 특정한 악에 끌리는 기질, 타고난 결함이 있어서 최고의 교육으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싫어하는 경향이죠.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일부러 오해하는 거고요. 그가 웃으면서 맞받았다. 문장들이 은근히 뼈가 있죠. 엘리자베스와 다아시가 서로에 대해 평가하는 구절인데요. 엘리자베스는 다아시한테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싫어하는 경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을 바꿔 말하면 당신의 장점은 누구든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되지 않을까요? 다아시는 엘리자베스한테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일부러 오해하는 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일부러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엘리자베스처럼 일부러 오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이 많은 편이죠. 생각이 많으니까 오해도 잘하고 편견도 많이 가지잖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방금 읽어드린 구절의 첫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성격에는 특정한 악에 끌리는 기질, 타고난 결함이 있어서 최고의 교육으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성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유독 더 잘 맞아떨어지는 성격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들에서도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는 질문인데요. 보통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을 생각해 볼까요? 공통점을 찾으면 우린 역시 성격이 비슷해서 잘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날 거야. 차이점을 찾으면요, 나의 성격과 네가 반대라서 우리는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건 상대를 좋아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상대의 성격은 별 관계 없습니다. 그냥 상대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장점이 나중에는 단점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검소해서 좋아요 라고 만난 남녀가 인색해서 싫어요 라고 헤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장점이 단점이 된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냥 상대가 싫어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별이나 이혼의 단골 사유인 성격의 차이는 사실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엘리자베스에게 콩깍지가 씌인 다아시는 자신의 단점을 지적한 그녀에게 그녀의 결함을 말하긴 했지만 그 결함이 뭐든 상관없었을 겁니다. 이미 그녀를 좋아하거든요. 사랑의 눈이 멀면 단점이 보이지 않잖아요. 정말 사실이에요. 스스로 그녀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온 다아시는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고백을 합니다.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요. 당신을 열렬히 연모하고 사랑합니다. 엘리자베스의 놀라움은 형용할 수 없었다. 그를 쳐다보고 얼굴이 붉어지고 의심스럽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력해봤지만 애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그는 애정의 강력함을 표현했다. 호의적인 대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게 분명했다. 이 구절이 바로 제가 저자를 대단한 심리학자라고 느낀 부분인데요. 고백하는 순간에 두 주인공이 가진 심리 때문입니다. 다아시의 고백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자신과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놀라죠. 반면 고백한 다시는 엘리자베스가 호의적인 대답을 할 거라 굳게 믿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말하는 라이킹 갭, 좋아함의 격차를 절묘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잘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남녀 사이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처럼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날? 이라고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고 다아시처럼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해서 내가 고백하면 100% 받아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심리학 연구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둘 중 하나죠.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거나. 상대가 자신에게 가진 호감을 다아시는 과대평가, 엘리자베스는 과소평가한 거죠. 결국 엘리자베스는 다아시가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를 알아채리지 못한 채 다아시의 고백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을 싫어할 이유가 충분해요. 언니 문제에서 당신의 부당하고 잔인한 행동은 그 어떤 동기가 있었다 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을 가장 지독한 불행으로 몰고 간 그 일에 당신이 유일하지는 않아도 주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감히 부인할 수 없겠죠. 당신을 싫어하게 된 이유는 단지 그 일만이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위컴에게 들은 얘기를 통해 당신에 대해 알았어요. 엘리자베스가 다아시의 고백을 거절한 이유, 그를 싫어할 이유가 문장에 드러나죠. 두 가지 중 하나는 벌써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설 속 시간 기준으로 몇 달 전 위컴이 말한 과거사.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말하는 언니 문제는 도대체 뭘까요? 다아시가 고백하기 직전, 다아시의 사촌이자 공동 후견인 피츠 윌리엄 대령에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때문인데요. 다아시가 엘리자베스의 언니 제인과 빅리의 결혼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는 거죠. 제인이 빅리에 대해서 무심하다면서 말이죠. 엘리자베스의 말대로 제인과 빅리를 지독한 불행으로 몰아넣은 데 유일하지는 않아도 주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 제인이 빅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고 평소 감정 표현에 서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아시가 제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회방을 놓은 게 너무 싫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엘리자베스에게 결혼과는 트루 러브,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 결혼을 원했기 때문에 그 원망의 크기는 더욱 컸겠죠. 그런데 다아시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편지를 건넵니다. 편지 내용은 책의 약 7페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다아시는 솔직하고 담담하게 속마음을 써내려 갔는데 편지를 읽고 난 엘리자베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이 끔찍하게 부끄러워졌다. 자신이 무지하고 편파적이고 편견에 가득 차서 어리석게 굴었다는 깨달음이 떠나질 않았다. 얼마나 한심하게 굴었는지 그녀가 탄식했다. 분별력을 자랑스러워하던 내가. 쓸모없고 비난받을 부신에 빠져 잘난 척했어. 정말 망신스러워.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아주 흔쾌히 인정하는 엘리자베스가 정말 멋있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는 모습은 다아시가 엘리자베스를 더욱 사랑하게 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아시가 자신이 보낸 편지에 대해 엘리자베스에게 물어보거든요. 편지를 받고 바로 나를 좋게 생각했나요? 그가 물었다. 편지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믿었어요? 그녀가 편지의 영향이 어땠는지, 모든 편견이 어떻게 서서히 사라졌는지 설명했다.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의 감정이 처음과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그 편지와 관련된 불쾌한 상황은 잊어야 해요. 다시는 엘리자베스가 편견이 사라졌다, 감정이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 편지를 쓰길 잘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다아시가 편지가 아니라 엘리자베스를 직접 찾아가 하나하나 해명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오만과 편견에는 다아시의 장문의 편지 외에도 등장인물 간에 서로 주고받는 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말이 아닌 편지가 주는 심리적 효과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글은 말처럼 날아가지 않죠. 실체로 남습니다. 그러니 다시 읽으면서 그 내용을 곱씹을 수도 있죠. 이건 읽는 사람 엘리자베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다아시 입장에서는 글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썼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손편지와 이메일의 차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타이핑과 손으로 꾹꾹 눌러 쓰는 편지, 속도의 차이가 있죠. 손으로 쓰면 타이핑보다 느리기 때문에 더 중요한 생각을 더 잘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진심을 표현할 일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진심을 전달하시고 싶으시다면 손편지 쓰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이걸 심리학자들은 Treating thoughts as material object, 생각을 물질처럼 취급한다 라는 표현을 쓰죠. 생각을 물질로 만든, 그래서 물리적 실체로 만든 다하시의 편지를 읽은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몰랐네 하고 그의 진심을 들여다보고 그에 대한 마음을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더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이때 엘리자베스가 자신에 대한 편견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다하시는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번에는 고백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죠. 당신 때문에 제대로 겸손해졌어요. 그때 내 청혼이 받아들여지리라는 일말의 의욕도 없이 당신에게 갔었죠. 아가씨를 만족시키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당신이 보여줬어요. 라는 자기 고백과 함께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다하시의 프로포즈를 엘리자베스는 받아줬을까요?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독자들께서 꼽는 명문장이죠. 우린 살면서 오만과 편견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가지게 될까요? 아마 편견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편견이 또 다른 오만을 낳는다는 겁니다. 편견이 낳은 오만은 힘이 없는 다수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모아 대중이 되게 하고 그 대중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는 건 우리 인간이 cognitive mind죠. 즉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지 않는 구두쇠처럼 생각을 잘 하지 않으려는 존재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생각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무작정 절약만 하다간 수많은 고정관념에 갇혀버릴지도 모르죠. 엘리자베스가 다하시가 오만하다는 편견을 가지는 바람에 다하시의 진심을 늦게 알아버린 것처럼요.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에 모두 다 에너지를 쏟아내기는 힘들겠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와 같은 중요한 순간만큼은 앞으로 생각 에너지를 조금 더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